어제 마감한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청약에 114조 원이 몰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청약 환불금이 어디로 향할지로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반 청약에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청약 증거금 100조 돌파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쩐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영끌과 B2 광풍이 재현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청약 첫날에만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예금성 자금이 2조 6,500억 원 감소했고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1조 3,700억 원 늘었습니다. 청약이 완료되면서 내일이면 수십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고객 계좌로 환불됩니다. 증권사들은 이 환불금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KB증권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참여한 개인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연 2.8에서 3.2%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발행 어음을 판매합니다. 신한금융투자도 연 3%의 RP 상품을 특판합니다. 이 같은 이벤트에도 환불금 중 상당 규모가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공모 청약에 몰렸던 자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MMF라든지 CMA 이런 계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동자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입자금 중에 10에서 15% 정도는 은행으로 회귀하는 자금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증시로 다시 유입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주 청약 증거금 마련을 위해 기존의 보유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수를 보류했던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설 수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등 주요 기업의 IPO 일정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다음 공모주 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환불 규모도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 쪼개기 상장, 확대되는 상장 폐지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발길을 옮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